무속인도 사람이다. 올마이티 TV 구독,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. 양띠 한숨이 먼저 나오네요. 올해가 잠이 원진이에요. 원진살이 꼈어요. 해운하고 그러다 보니 되는 일도 없어라. 내가 하던 것에 잠깐 멈춰라. 또 방해꾼도 많다. 이런 형국이네요. 이 원진살이나 상충살이 끼면 어떠한 일을 추진하다가도 자신감을 잃거든요. 올해의 이 양띠분들 굉장히 많이 힘드시겠어요. 그래도 뭐라도 하나 지푸라기라도 짚는 심정으로 앉은 자리에서 꾸준하게 나를 이렇게 내세우다 보면 그리 나쁘지는 않다. 30살 신미생들이 걱정입니다. 직장으로도 많이 힘드시고 또 가정으로 일찍 결혼하시고 가정으로 이렇게 계신 분들은 가정의 불화도 좀 많겠어요. 거기에다가 이별수도 들어와 있죠. 그러다 보니까 뭐 불화가 생기면 뭐 요즘 젊은 친구들 뭐 툭하면 이혼하고 하는데 좀 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. 예, 30살 이 신미생들이 그런 경향이 굉장히 좀 짙어요. 그러다 보니까 좀 이렇게 슬기롭게 좀 지나갔으면 좋겠어. 부부지간에 어떤 다툼이 있던가 이러면 서로 의견도 좀 내고 대화도 좀 하고 또 내 주장만 내세우지 말고 상대방을 좀 존중을 하고 이랬으면 좋겠다. 그러면 서로가 어떤 화합하고 화해하는 길이 빠르지 않겠나. 이분들이 제가 이렇게 보면 이 신미생들 이분들이 바람이 제일 많은 그 달이 11월 달이에요. 10월부터 시작을 해서 11월 달 이때는 정말 조심을 좀 하셔야 돼요. 그때는 직장 변동도 하시면 안 되고요. 또 가정에서 아 내가 이건 맞는데 왜 당신이 이거는 나를 고집을 꺾어 이러지 마시고 잠깐 뒤로 물러서세요. 그때는 그리고 상대방을 조금 바라봐 주세요. 그러다 보면 상대방이 수그리고 나한테 들어옵니다. 이 또 이 42살에 김희생 분들 어떻게 보면 조상바람이라 그러고 신의 바람이라고도 하는데 이분들은 성공한 분들은 참 성공을 많이 했겠죠. 미혼으로 계신 분들 아직까지 결혼을 안 하시고 독신으로 오신 분들은 조금 자기 자신을 망가뜨리는 해다. 향락에 절대 빠지지 말아라. 친구들을 만나도 어떤 정도를 지켜라. 직장에서도 너무 오버하지 마라. 내 앉은 자리에서 내 임무에 충실하라. 또 이 김희생 분들 온순한 것 같으면서도 고집이 세요.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은근히 안 하는 것처럼 하면서도 나를 안 드러내는 것 같으면서도 어느 순간에 확 돌변하는 게 있어요. 그래서 이분들은 조금 그런 거를 조금 자제를 해라. 올해는 상대방 말을 많이 들어줘라. 또 양띠들이 온순하다 그러고 뭐 착하다고 하지만 이분들이 또 귀가 얇아. 귀가 참 얇아요. 그러다 보니까 아 여기서 요 말하면 솔깃 저기서 저 말하면 솔깃 이런단 말이야. 안 돼요. 올해는 절대로. 이 54살에 계신 분들은 그래도 그나마 나를 도와주는 어떤 그런 분들은 생기세요. 무해무덕하다. 나쁜 것도 없고 좋은 것도 없지만 그래도 아주 좋은 것보다는 덜하니까 이분들도 좀 자중자야 하시면서 내 현상 유지라 그러죠. 내 지금 있는 현 위치에서 열심히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. 양띠들이 보면 그렇게 썩들 대부분이 뭐 안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 이분들이 조금 뭐라 그러죠. 우리 쪽에서 얘기하면 팔자가 드시다 그러죠. 팔자가 사나워요. 굉장히 개 중에 많으신 분들 같아요. 안타까운 일이지만. 근데 이분들은 어떤 우리 쪽에서 얘기를 하면 많이 빌어가야 된다.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된다. 이런 분들인데 또 안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종교인들은 다른 종교를 갖고 계시는 분들은 또 무시를 하시고
이러다 보니까 그게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. 때로는 보이지 않는 분들한테 매달리는 것도 그리 나쁘진 않습니다. 무시만 하지 마시고 이분들은 어려울 때 꼭 한번 도움의 손길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.